게임보다 더 눈길을 끄는 게임 광고들이 있죠. 특히 게임과 카리스마 남자 배우들의 만남은 유저들의 마음을 설레이게 하는데요.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김민형이 뽑은 게임 광고 속 멋진 남자 배우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. 게임 광고 속 남자 배우 첫 번째는 레이븐의 차승원입니다. 모바일 게임의 스타 마케팅 전략 시초는 레이븐의 차승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. 영화와 드라마에서만 보던 배우가 게임 광고를 한다는 것 자체로 큰 이슈를 만들었습니다. 예능 속에서 꼼꼼한 주부의 모습을 보여줬던 차승원이 게임 속 아이템 대검을 휘두르는 모습 또한 인기를 끌며 레이븐이라는 게임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. 게임 광고 속 남자 배우 두 번째는 별이 되어라 유해진입니다. 예능을 통해 친근한 이미지를 얻은 유해진과 대표적인 모바일 장수 게임 별이 되어라의 만남으로 좋은 시너지 효과를 냈는데요. 유해진 기용후 순위 역주행을 기록하는 등 광고 효과를 톡톡히 봤습니다. 게임 광고 속 남자 배우 세 번째는 리니지 M의 최민식입니다. 대한민국 대표 명품 배우 최민식과 명품 게임 리니지 M의 만남으로 이슈를 모았는데요. 게임과 배우의 이미지가 잘 어우러진 광고입니다. 린저씨 열풍의 주역인 리니지와 그 누구도 범접하지 못하는 카리스마의 최민식이 출시가 임박한 리니지 M의 기대감을 한껏 높여주고 있습니다. 이렇게 게임 광고 속 남자 배우들을 만나봤습니다. 정말 눈이 호강하는 시간이었어요. 그렇군요. 저는 딱히 뭐 호강했다는 생각은 들진 않는데 일단 요즘 모바일 게임 광고를 보면은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그런 장면들도 좀 많이 연출이 되는 것 같아요. 일단은 톱스타를 딱 전면에 내세워서 유저들의 시선을 끌고 그 다음에야 비로소 이제 게임 내용을 천천히 홍보하는 이런 타입의 마케팅 구조 때문인데요.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고려가 돼야 될 게 그 게임과 게임을 홍보하는 모델이 뭔가 맥이 좀 잘 들어맞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 성공적인 광고가 되고 성공적인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요 궁금한 게 있는데 PM님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임 광고 속 여자 연예인은 누굴까요? 저는 게임 이미지하고 연예인 이미지하고 굉장히 잘 부합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IUC가 카카오톡 게임별 광고를 했던 게 기억에 남거든요. 그 이미지가 뭔가 귀엽고 상큼한 이런 이미지하고 좀 잘 맞아떨어졌고 뭔가 무궁무진하게 발전해 나갈 것 같은 어떤 이미지 이게 광고하고 잘 맞아떨어졌던 게 아닌가. 단순하게 뭐 예쁘고 아름답고 잘생기고 이런 모델들을 기용하는 것보다는 정말 그 게임과 혹은 그 광고 내용의 이미지하고 얼마나 잘 맞아떨어지는 모델을 기용할 수 있는가가 저는 이게 정말 성공한 광고로 가는 그 어떤 열쇠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. 그렇군요. 앞으로도 유저들의 눈을 즐겁게 해줄 게임 광고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